네, 지금 성탄의 계절이고 또 화요일은 또 성탄절입니다. 이맘쯤 되면은 세상 사람들도 전 세계 어디든지 성탄을 축하하고 또 기뻐하느라고 아주 분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곳보다도 성탄을 가장 기뻐해야 될 곳이 있다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장 성탄을 기뻐해야 되고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성탄을 가장 즐거워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아유, 세상에 주도권을 뺏겼다. 세상 사람들이 성탄을 다 즐겁게 보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은 없는 그런 선물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또 쾌락만 있는 성탄절을 보낸다.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정말 본질적인 문제는 그렇게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성탄을 자기 마음대로 즐기는 모습을 보면 개탄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성탄을 가장 기뻐해야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지내는가. 이게 더 소중한 우리의 당면한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주말이 되면은 근처에 뷔페식당 가다 보면 참 많은 생일 잔치를 하죠. 바로 옆자리에서 뭐 팔순잔치, 칠순잔치, 아기 돌, 뭐 정신이 없어요, 방마다. 그런데 옆자리에서 이를테면 어떤 가족이 와서 그 가족의 아버지를 뭐 생일잔치를 하고 있었다고 합시다. 막 즐겁게 축하하고 건강하세요 막 하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상이 아주 기분 나쁘게 그 아드님이 오셔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 생일인데 왜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네 아버지지 내 아버지냐? 그러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은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구주가 오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라고 아무리 우리가 열변을 토해도 네 아버지지 우리 아버지냐 그러시는 거죠. 예.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마음껏 즐겁게 지내고 죄 짓는 시간을 보낼 때에 아유 불쌍한 것들 그 의미도 모르고 이럴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보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아버지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아버지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시는가? 이것이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또 비슷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뭐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이제 생일 잔치를 맞았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지금 시국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경제 상황도 좀안 좋습니다. 그리고 애가 이번에 고3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금년에는 부모님 생일 잔치를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가족회의에서. 그렇게 말씀한다면 얼마나 부모님 섭섭하겠어요.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 자녀 생일 잔치 때는 케이크도 사고 놀이공원도 데려간단 말이죠. 뭔가 맞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는 아니니까 누가 얘기했냐 그러지 마시고요. 추적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시대가 너무 어려워요. 교회가 지금 세상에 지탄을 받고요. 세상에 교회가 너무 화려하다 그러고 너무 낭비한다 그러니까 금년에 성탄절을 조용히 보내죠. 그냥 트리도 하나 조그만 거 예배당 하나 세우고 검소하게 그냥 보냅시다. 이렇게 말해놓고 당신의 자녀 생일은 거하게 지내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탄절을 보내면서 내 마음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백화점보다 호텔보다 뻑적지근하게 장식을 하고 화려하게 보내자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또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탄생이 없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부모님의 생일에 기뻐하는 것은 부모님이 안 계셨더라면 오늘 내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의 탄생이 없었더라면 교회도 없고 오늘 우리 예배 시간도 없을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사망과 저주의 늪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기뻐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그 기쁨이 넘쳐서 흘러넘쳐서 이웃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본질이고 우리가 기뻐해야 마땅한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도무지 시대적인 상황이나 자신의 처지를 볼 때 찬양할 수 없는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찬가를 하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기뻐했다. 여러분 굉장히 키워드죠?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영혼의 찬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 마음에 오셨다. 우리 삶에 오셨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저는 오늘 마리아의 찬가라는 제목을 지었지만 부제를 하나 더 단다면 성탄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이렇게 한번 달아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탄의 계절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 영혼과 마음을 담은 찬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번 25일 날은 성가대가 또 칸타타로 영광을 돌려서 같이 우리가 정말 그 의미를 살리겠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이 찬양이 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런 영혼의 찬양,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과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이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최고의 선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그 비결 첫 번째는 마리아는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혼의 찬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기를 낳을 건데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하십시오. 너무나 당황스러운 말을 하는 거죠. 아니, 정혼한 남자도 있고 그리고 자기는 남자를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기가 생겼고 또 아기 이름을 이렇게 지라고까지 말씀할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왜 갑자기 확 다가온 건 누구겠어요? 남편 얼굴을 어떻게 보지? 그리고 이제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그게 눈앞에 쫙 흘렀을 거예요. 펼쳐졌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그 두려움과 그 염려를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두려움과 염려를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은혜임을 알 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금년 한 해를 살아보시면서도 참 많은 고달픈 일들도 있고 지금도 잠 못 이루는 근심과 염려가 있을 줄 압니다. 염려 없는 사람, 근심 없는 사람, 저기 공동묘지에 가면 좀 만날 수 있고요. 보통 우리 주변에는 없더라고요. 네. 모두가 염려가 있고요. 정말 나 같은 염려, 나 같은 근심, 나 같은 고통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몇 마디 하다 보면 나보다 조금 더 심하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저에게 근심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저에게 힘들어요, 음료스러워요. 좋은 일 갖고 전화를 주시면 참 좋은데 근심이 생길 때마다 기도 제목을 말씀할 때가 참 많죠. 그건 당연한 것이기도 하죠.
그러면 듣다 보면 저는 조금 전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건 문제는 뭐냐, 집을 30평 사느냐 20평 사느냐 문제 갖고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너무 사치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사치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아기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는 집을 어디로 이사 갈까가 고민 갖고 지금 30일째 기도하고 있다니까. 저 마음속에는 이게 이제 기준이 서기 때문에 상대적인 이건 염려거리도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저는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개입을 하셨고 내게 지금 은혜를 부어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 강편에 놓였다 할지라도 이게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면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달아날까 봐 도망. 어떤 분은 너무 두려워 잠을 못 잔대요. 왜 그랬더니 지금 가진 행복이 달아날까 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있는 행복이 사라질까 봐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대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해 주면 되겠죠. 이 행복을 주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근심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집에 금이 많은데 금 때문에 매일 염려한대요. 하루는 천장에다 감춰놨다가 함부로 바닥에다 감춰놨다가 하루는 금고에다 놨다가. 그래서 주여 그 금을 잃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염려 근심 없도록. 소유가 많다는 것은 근심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홀가분한 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그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평안의 비결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니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평안함이 된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능력이 너를 덮으실 거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 능력이 너를 확 덮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해가 얼마나 또 두렵습니까? 미리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년도에는 더 금리가 많이 오른다고 걱정을 많이들 합니다. 예, 금리 오른다고 할 때마다 저는 평생에 뭐 금리 이런 거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경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아이고 교회가 빚을 지고 나니까 그게 매일 보여지더라고요. 예. 뭐 금리 다 미국에서 올렸고 우리나라도 올리고 또 우리나라 내내는 큰일 나고 더 어려울 때도 버텨왔습니다. 우리 교회 더 어려울 때도 여러분 더 힘들 때도 버텨왔고 145태 때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 저도 막 6.25 때 145태 기억나는데 태어나기 전이었지만 하여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 어려울 때도 버텨오지 않았습니까? 내년도 미리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우리를 덮으신 것처럼 내일도 덮어주실 것이고 모레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아니면 우리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돈 고센 목사님이란 분이 이번에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인데요. 이분을 키운 사람은 바로 아내 조이 여사였습니다. 이 조이 여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고 교회에서 피아노 연주자로 교회를 섬겼던 아주 착실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그냥 교회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자매가 남모를 고통을 겪는데 청소년기와 청년 시절에 어떤 고통이냐면 불안증이에요. 불안증, 신경쇠약.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우울증 걸리고요, 예수 믿어도 공황장애 걸립니다. 기도 안 해서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질병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근데 신경쇠약이 왔는데 불안증 때문에 신경쇠약에서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매일 수면제를 먹고 잠드는데 나중에 극심해져가지고 마귀가 자기에게 하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이 영적인 부분이었던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곧 죽을 거야. 너는 곧 죽을 거야. 너는 오래 살 수 없어. 너는 사고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너는 죽을 거야. 계속 죽음에 대한 공포를 주는 거야.
이유 없이 몸도 건강한 사람인데 그래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 반주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그래요. 하루는 너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로 고통스러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찬양하라. 하나님 나 찬양해왔는데요. 나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찬양한 사람인데요. 성가대 연주자인데요. 아니 매일 찬양을 하고 예배 끝나고 또 찬양 연습할 때 반주하고 계속 찬양을 해온 사람인데 무슨 찬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럴 때 그에게 주셨던 그 음성은 네가 겉으로만 한 것이지 내 영혼의 찬양을 하지 않았지 않네. 내 영혼의 찬양을 하라는 거지. 영적인 찬양을. 그걸 깨닫고 통곡을 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오랜 세월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왔지만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눈물로 통회 자복할 때 회개의 영이 임하시기 시작했고 그 모든 신경세약의 두려움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처럼 너무 놀랍게.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찬양사역자가 돼요. 찬양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남편 돈 고셋을 세계적인 찬양사역자로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그 아내의 힘에 의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습관적인 찬양을 했다면 마음의 평안이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찬양, 마음은 기쁘고 영혼이 주님 앞에 닿는 그런 찬양을 할 때 어둠의 권세, 두려움의 권세는 악신은 떠나가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중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앞으로 찬양할 때 또 성탄절에 찬양을 부르실 때 마리아처럼 진정한 평안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 순종이 어떤 예배보다 나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잉태한 것이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소원이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순종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의 중요한 어떤 이유는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면 되는 건데 그게 없기 때문에 순종이 모호해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믿어지면 순종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일까 하기 때문에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았어요. 왜?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자신이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여종이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 하나 잘 만났다. 예. 마리아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요나 같은 사람 쓰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애먹으셨어요.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배도 흔들어 놓으시고 며칠 기다리시고 모세 같은 사람 쓰시려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40년을 기다렸는데도 못하겠다 안 하겠다 입이 뻣뻣하다. 예. 그럼 하나님이 한번 쓰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줄고 밀고 땡기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리아를 보십시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사명을 받았는데 주의 종이니까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순종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오늘 귀한 예수님을 이제 잉태하게 했고 또 출산케 했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의 또 예비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은 순종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사업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번에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 하나님 내가 건강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모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지금 살아가는 내 환경과 형편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음성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거절해 왔는가. 그것은 내일의 내 삶에 분명한 결과일 것입니다. 오늘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너절하게 기도 제목 넣지 않아도 하나님은 불현듯이 찾아와서 마리아 같은 순종을 또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절대로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절대로 흥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복종하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은 대의의 순종이었어요. 내 한 몸 순종해서 이 나라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 인류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큰 사람이었어요. 큰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54절부터 55절까지 보시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이게 이스라엘의 큰 기도가 나오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는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나서 나라 없는 서러움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청년 요셉을 만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늘 연약한 자로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명문가도 아닙니다. 지식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시골에서 사는 농사짓는 한 사람에 불과, 그냥 소일거리 하는 한 사람에 불과, 그냥 공장에서 기계 돌리는 한 사람에 불과한 사람처럼 보여졌지만은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이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 온 이 땅에 오고 가는 세대에 구원의 빛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종으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마리아의 이런 순종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정말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헌신하는 순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있는 거죠. 한 가정이 건강하게 서기 위해선 꿈도 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그냥 열심히 직장 생활을, 가장의 의무를 다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출근해 준 고마운 우리 아빠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손에 땀 묻혀가면서 아기를 낳고 키우고 교육시키고 그 많은 빨래와 음식을 해준 아내들이, 어머니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이 있는 거죠. 여러분, 희생 위에 세워지지 않은 탑이 어디 있고 희생 위에 세워지지 않은 아름다운 집이 어디 있습니까? 마리아의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말로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자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자가 진정한 순종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영혼의 찬양은 노래가 아니라 제물의 찬양입니다. 희생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명령들에 대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가족을 살리고 내가 교회가 아름답게 설 수가 있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이럴 때에 마리아 같은 진정한 찬가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이 자신에게 복이 될 줄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희생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복이 되리라라고 마리아는 믿었다는 것. 여러분, 천사는 마리아에게 확신을 심겨주기 위해서 한 가지 좋은 증거를 제시하죠. 그건 뭡니까? 그의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 있는데, 이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정보를 줍니다. 지금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는데 6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 들은 적도 없는데요. 근데 천사의 말을 믿고 다른 박질 쳐가지고 엘리사벳의 집에 갔더니 엘리사벳이 놀란 게 아니라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놀래가지고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기뻐뛰며. 여기서 엘리사벳은 표현하기를 기뻐했다, 아기가. 왜? 자기가 섬길,
길을 예비해 놓으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과 함께 들어오는 것을 그가 봤다는 거죠. 아기가 태중에서. 그래서 엘리사벳이 이런 복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부터 42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 뭡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복이 뭡니까? 베개에도 그리고 숟가락에도 그리고 오강에도 그리는 그 복이 도대체 뭡니까? 예. 그 복은 임마누엘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이 진정한 복이죠. 복 중의 복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엘리사벳은 야, 너 정말 복받았다. 정말 너 복받았다. 내 태중에 임마누엘이 있구나. 임마누엘. 너 아기도 복되고 너도 복되고 정말 만대의 복이 있구나.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제일 우리에게 큰 복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확증되어질 때 삶의 간증들이 쌓여갈 때에 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들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감격하게 되고 복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뭐 재산이 증식이 되어지고 뭐 가게가 확장되어지고 건강이 더 좋아지고 뭐 합격하고 좋은 데 가고 이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계셨구나 이 사실을 내가 확 깨달아지는 순간이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확증이 있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 확증을 받은 거예요. 정말 천사의 말이 진리구나 그렇다면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팍 터져나온 것이 마리아의 찬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은 복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정혼한 남자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예언하는 시므온을 만났는데 시므온이 마리아를 향해서 측은히 여기는 예언까지 하죠. 누가복음 2장 34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마리아 당신의 가슴에 칼이 찌르듯 할 겁니다. 표적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일생은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어려운 청소년기와 또 청년 시절을 보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잉태되자마자 얼마나 고생을 하시며 아기를 낳습니까? 하필이면 그때 또 호족하라 그래서 베들레헴께 가서 구유에다가 아기를 받아내는 정말 비천한 모습이 되죠.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고 애굽으로 도피하고 또 아기를 낳았지만 그 아기가 장성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사형의 현장에 그 바닥에 앉아서 통곡하는 자신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이 가장 복받은 사람인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에 마리아의 찬가에 가장 멋진 부분이 나오는 것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름 없는 저 가난한 한 동네에 이름 없는 가문에서 태어난 유다 자손 중에 정말 불쌍하기 천하기 짝이 없는 마리아를 자신을 비천한 자신을 선택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을 펼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최근에 오래된 책인데요. 그 소금 장수 김수웅 장로님이라는 분의 간증집을 좀 읽다가 한 부분을 좀 봤어요. 이분은 그 6.25 때 피난을 오셔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10대 청소년기를 보따리 장사하고 그리고 또뭐 염전에서 일을 하는 이런 고달픈 시간들을 보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들 힘들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데 좀 이분이 열심히 있고 성실하고 좀 성품이 착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도.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염전을 갖게 되고 염전을 판매하는 일까지 하게 돼서 제법 큰 돈을 좀 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꿈이 크기 때문에 좀더큰 부자가 되기를 원해서 막 노력하던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꼭 다가오는 게 있죠. 사기꾼이죠. 사기꾼이 다가왔습니다. 비료 공장을 짓자고 이렇게 동업하자고 얘기해서 그 당시에 쌀 2,000가마 정도 되는 돈을 투자를 했대요. 쌀 2,000가마 살수 있는 돈. 그래서 자기 돈이 부족해서 친척들 돈도 빌리고 막 해서 아는 사람 돈도 빌리고 그래서 투자했는데 사기꾼이었던 거죠. 그 돈을 갖고 다 잠적해버림.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죽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내가 죽긴 죽는데 그 사기꾼 잡아 죽이고 나도 죽으리라 해서 칼을 하나 구입합니다. 이만한 칼을 구입해서 품에 품고 이때부터 그 사기꾼을 만났던 그 지역, 사기꾼이 다녔던 그 동선을 따라서 1년을 헤맵니다. 1년을. 잠복 형사도 아니고 잠복하면서 기다리고 얼마나 고달픈 1년이 됐겠어요.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고 식사를 뭐 했겠어요. 옷은 남루하고 냄새나고 품엔 칼이 있고 그는 한숨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고요. 그의 이 생각은 오직 어떻게 죽일까? 어디를 찌를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죽을까? 온통 죽음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의 말은 내가 죽일 거야. 죽일 거야. 나쁜 놈. 죽일 거야. 죽일 거야. 나도 죽을 거야. 이 소리만 하루도 수백 번씩 돼. 그러다가 결국 정신병 환자가 돼서 청량리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 참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납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많은데 이분은 그분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40대 중반의 의사 선생님이었대요.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답니다. 그 의사 앞에서도 맨날 난 죽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난 그놈 죽이고 죽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헛소리를 계속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 그럼 죽어. 죽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런 얘기한 사람이 처음이거든요. 아니, 의사가 그렇게 그런 말을 하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가 재밌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죽는 건 아무 때나 죽을 수 있으니까 죽는 거 별로 고민하지 말라고. 죽는 거 그냥 금방 죽으면 되니까 뭐 이렇게 1년 동안 죽는다 죽는다 소리하고 사냐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좀살 얘기 좀 하자고.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제시하며 이 성경을 읽으라고 줍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뿐인데 어느 날 성경이 갑자기 한 말씀이 확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이 말씀이 자기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야,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순간에 이분의 삶이 이제 투영이 되는 거죠. 이분은 홀로 내려와서 어머니도 잃어버리고 단신으로 피난 와갖고 그 고생을 하다가 물론 어머니를 나중에 만났지만 어머니를 모시는 10대 때부터 어머니를 모시는 삶을 살아요. 그게 온통 정말 피비린내 나는 치열한 삶을 살아왔던 거죠. 자기의 보호자는 없고 자기를 다 뺏어가는 사람만 주변에 있는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아서 믿을 사람 없고 안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이 말씀 확 아버지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없는 인생이 아버지 하니까 녹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영적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십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할 때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순간적으로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나에게서 떠나갔다.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자신에게서 싹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는 그리고 정신병이 싹 해결이 되어지는 것. 너무나 맑은 정신, 너무나 건강한 정신이 돼서 바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
뭐 이 사람을 정신병원에 두냐고 사람들이 얘기해서 그냥 퇴원을 했어요.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복을 주신 기적 같은 이적들이 이만큼이에요. 한번 모셔서 강의를 간증을 듣고 싶을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힌 간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도 세우고 교회도 짓고 학교도 거의 세우고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해외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인재들을 양성하는 하나님의 훌륭한 신실한 장로님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름 없이 살다 이름 없이 죽을 비천한 마리아, 그 마리아를 이렇게 높이 돌보셔서 세우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나를 사용해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는 순간에 그의 찬양이 정말 영혼의 찬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리아가 찬양할 수 없는 찬양 중에 최고의 크리스마스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2000년 지난 오늘 이 시간에 원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찬 사람, 내 삶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사람, 그리고 이것이 내게 무엇보다 큰 복인 줄 아는 복된 사람이 이 찬양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